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복모음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복모음은 말 그대로 모음이 모여진 것입니다. 중국어의 복모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음이 두 개 모인 이중 모음이고 하나는 모음이 세 개 모인 삼중 모음입니다. 삼중 모음이 가장 많습니다. 사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어의 복모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국어 복모음을 연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복모음 때문에 중국어의 복모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복모음의 대표적인 것은 야입니다. 야 발음 해보겠습니다. 야자수 해보십시오. 야자수. 왜?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합니다. 유, 우유. 우유, 유자, 유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야를 잘 보시면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서 야자수. 왜? 야자수. 왜? 보면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데 우유. 야자수 발음을 할 때 보면 이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 강조해서 제가 야자수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야자수. 야자수. 여러분도 해보시죠. 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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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발음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야는 사실상 이가 약간 나고 아가 강조되는 복모음입니다. 왜를 보시겠습니다. 왜는 사실은 오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음입니다. 그런데 왜 해보시면 우가 처음에 들어가고 끝은 에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해보세요. 거기서 우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에 그래. 우에 그래. 우에 그래. 우에 그래. 이러한 말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를 보시겠습니다. 유 해보세요. 유. 영어의 유를 해봅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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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유. 유. 그런데 한국어 유는 유 하고 끝납니다. 해보세요. 유. 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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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하다 보면 우 발음만 들리지 우는 아주 약하게 납니다. 이는 아주 약하게 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어의 복모음을 발음할 때 잘 정확하게 발음을 못 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복모음 가운데 어느 것이 강조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주요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모음이 가장 강조됩니다. 두 개 내지 세 개의 모음 가운데 주요 모음이 강조되는데 주요 모음은 뭐냐면 입을 가장 많이 벌리는 순서입니다. 중국어 모음에서는 아가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모음입니다.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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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는 에와 오가 그 다음 입을 벌리는 모음입니다. 해봅시다. 에, 에, 오, 오, 에, 에, 오, 오. 가장 입을 적게 벌리는 발음은 이와 우입니다. 해보세요. 이, 이, 우, 우, 이, 이, 우, 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복모음 가운데 아가 있으면 아를 가장 강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나 오를 강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에와 오가 동시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발음은 중국어에 없습니다. 에와 오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나 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중국어의 이중모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어의 이중모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이 발음을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아이. 네, 이 발음을 들어보시면 아는 정확하게 발음하시는데 아, 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 이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발음하지 않냐면 아 발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발음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와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아이 이 정도 해줍니다.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발음
I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I 네, 이 발음을 흉내내서 해보겠습니다. I 네, 해보십시오. I 네, 좋은데요. 발음 아주 좋아요. 좋은데 회에 있는 공기가 나오는 양이 좀 부족해요. 자, 배에 힘을 주시고 I 네 I 네, 좋습니다. I 네, 좋은데요. 공기가 좀 약하게 나와서 I 이렇게 들리거든요. I는 공기가 힘차게 입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I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I 좋습니다. I 좋습니다. I 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와 오가 만나는 발음을 하시겠습니다. 아오 네, 들어보시면 오 발음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실제 오 발음은 아에서 시작해서 오로 끝나야 되는데 아에서 시작해서 우 쪽을 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우처럼 들립니다. 아오 아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아에서 오를 정확하게 내면 이렇게 들리겠죠. 아오 아오 이렇게 들리겠지만 나야겠지만 아오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오 아오 실제 우로 들리는 발음이 납니다. 자, 이 점에 주의해서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오 아오 네, 이 발음을 흉내내겠습니다. 아오 아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오 네, 발음이 끝나고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아오 네 아오 네 아오 아오 네, 끝이 우처럼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학생 경우에는 아우 해서 입술이 평평했어요. 입술을 약간 우 발음 형태를 유지해 보십시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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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아우 아우 네, 우 해보세요. 우 그렇게는 안 되지만 거의 그 상태가 돼줘야 됩니다. 아우 아우 네, 입술을 약간 둥그랗게 우 거기까지 입술 안 가지만 입술 모양이 안 가지만 그 상태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아우 아우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우 네, 그 정도 발음입니다. 아우 아우 네, 좋습니다. 아우 아우 네, 이러한 발음입니다. 아, 오가 아니라는데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이와 아가 만나는 발음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야 네, 이 발음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쉬운 발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야자수를 공부했죠? 다시 합시다. 야자수 이것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대개 이 발음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야 이 정도 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IA에서 이 발음은 정확하게 납니다. 이것을 의식하시고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네, 들어보시면 이 발음이 명쾌하게 난다는 것이 인식이 됩니까? 네, 그것을 흉내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야 자, 혼자 해보겠습니다. 야 야 야
아닙니다. 이 발음 합시다. 이. 이. 이 발음이 반드시 놔줘야 됩니다. 이야. 이야. 네, 지금처럼 이 발음이 놔줘야 되고 아 발음이 끝나고 나서 입을 닫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이야. 이야. 네,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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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가 약해요. 지금 그렇게 나서는 안 돼요. 이가 입천장에 바짝 붙어서 이 발음이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이야. 이야. 네, 지금 좋은데요. 이와 아가 너무 사이가 떨어졌어요. 이야. 이야. 네, 다시 해보십시오. 이야. 네, 입을 또 크게 벌리십시오. 아 발음할 때 다시 해보십시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이를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 발음할 때 입을 더 벌리셔야 됩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이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가 반드시 자기 귀에 들릴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이야. 네, 아 발음할 때 입을 촥 벌려줘야죠. 이야. 네, 아 발음을 아 발음이 끝날 때 점점 입이 벌어지니까 갈수록 강해져야겠죠. 이야. 이야. 네, 좀 더 입을 벌리십시오. 이야. 좋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닫습니다. 이야. 이야. 좋습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이야. 네, 지금 이 발음이 자기 귀에 들리고 상대에도 들릴 만큼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다음에 위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에. 위에. 네, 위보다는 예가 훨씬 강하고 길겠죠. 왜냐하면 주요 모음에서 위는 아래에 있습니다. 예는 입을 벌립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네, 위 발음해보세요. 위. 거기 예를 붙입니다. 위에. 위에. 예 할 때 공기가 더 많이 힘차게 나와줘야죠. 위에. 위에. 예. 예. 네, 아닙니다. 저보다 공기가 적게 나와요. 예. 해보세요. 예. 위에. 위에. 위. 위. 예. 예. 위에. 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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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입술이 조금 안으로 오므러져야 됩니다. 네, 더 오므리십시오. 더. 네, 그 상태에서 발음합니다. 해보세요. 위. 좋습니다. 예 할 때 윗니와 아래입니다. 2cm 이상 벌어져야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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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 됩니다. 자, 위 발음 정확하게 하고 예 발음 정확하게 하고 다시 합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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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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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입천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 해보세요. 이. 이. 위. 위. 네, 위. 위. 네, 거기에서 예를 이어갑니다. 위에. 위에. 네, 좋습니다. 예 발음할 때 윗니와 아랫니를 조금만 더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위에.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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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 발음이 잘 안 나요. 위. 위. 더 입을 오므리십시오. 위. 위. 혀를 위에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위. 위. 위에. 위에. 네, 그런 상태입니다. 위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다음. 위에. 다시 한번. 위에. 위. 위. 네, 지금 좋아요. 그 상태에서 예를 냅니다. 위에. 다시 하십시오. 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위와 예가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위에. 다시 한번. 위에. 좋습니다. 위에. 한 번 더. 위에.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A 발음을 하겠습니다. A 발음을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A. A. 네, 들어보시면 A와 E가 만나니까 A, E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E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대단히 약화돼서 들립니다. A 이런 정도입니다. A, A와 E가 많았다고 해서 A, E 하지 않습니다. A,
이 발음을 흉내냅니다. 해보십시오. 에. 좋습니다. 에. 네. 에. 네. 에. 네. 에. 좋습니다. 이 발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우 발음은 아까 했었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우. 어우. 네, 주의하실 일은 오우라고 되어 있지만 발음은 어우로 납니다. 해보겠습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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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우. 우. 우. 어우. 어우. 네, 입술 모양이 우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어우. 좋습니다. 어우. 어우. 우가 너무 강해요. 우는 약하게. 어우. 어우. 네, 그 정도. 우의 입술 모양만 취하고 공기를 강하게 내쏟지는 않습니다. 어우. 어우. 그 정도입니다. 어우. 네, 좋은데요. 공기 좀 힘차게 내보내세요. 어우. 어우. 좋습니다. 한 번 더. 어우. 네. 어우. 어우. 네, 좋습니다. 다음엔 조금 전에 했던 우, 오 발음입니다. 그런데 우, 오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우, 어처럼 들립니다.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워. 워. 네, 들어보시면 우가 아니라 어처럼 들리죠? 네, 이 발음을 흉내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우어. 우어. 좋습니다. 우어. 우 할 때 입을 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아까 우 할 때 입이 자꾸 벌어지죠? 해보세요. 우. 우. 그렇죠.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어를 발음해 보십시오. 우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어. 좋습니다. 우 할 때 입술을 항상 오므리는데 신경 쓰십시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우어. 네. 우어. 우어. 어. 어. 그렇죠. 입을 약간 벌려줘야죠. 우어. 우어.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어. 네. 우어. 네. 지금 좋은데요. 우가 너무 강조되니까 우어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 봅시다. 우어. 우어. 네. 우를 약간 약하게 하시고 우어. 우어.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우어. 네. 좋습니다. 공기를 조금 더 힘차게 내 뿜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어. 우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어. 우어. 좋습니다. 우어. 우어. 네, 좋습니다. 이것이 이중 모음입니다. 다음에는 삼중 모음을 하시겠습니다. 삼중 모음은 세 개가 모였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한 이중 모음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니까 이중모음을 정확히 발음한다면 삼중모음은 자연스럽게 날 수 있습니다. 이, 아, 오가 만났지만 아까 아, 오를 공부할 때 사실은 아우처럼 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 아를 공부할 때 이 발음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야 됩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이것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야오. 야오. 네, 들어보시면 이 발음이 정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 발음이 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야오. 야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야오. 좋습니다. 야오. 네. 야오. 좋습니다. 야오. 네. 야우. 네. 우를 우 하면 안 돼요. 그냥 우 발음 상태가 되는 입술 모양만 유지하고 공기를 강하게 내뿜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 아, 오 가운데 아가 주요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야우. 야우. 네, 그 정도. 다시 해보세요. 야우. 좋습니다. 야우. 야우. 네, 좋습니다. 야오. 야오. 네, 좋습니다.
이 발음을 낼 때는 아 발음 할 때 정확하게 아를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강조가 되면 나머지는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오, 우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요. 네, 들어보시면 이 발음이 정확하게 나고 오가 어처럼 들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요, 요. 이를 좀 더 강하게 보십시오. 요, 요, 요.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 발음할 때 혀에 약간 힘을 줘야 됩니다. 다음. 요. 아닙니다. 어우 해보세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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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할 때는 입을 벌려줘야죠. 요. 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요. 좋습니다. 요. 요. 좋습니다. 요. 좋습니다. 요. 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 아, 이 발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우 발음이 강하지는 않지만 명쾌하게 놔줘야 됩니다. 아까 아, 이를 공부할 때 아, 이가 아니라 알, 이 정도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와이, 와이. 네, 들어보시면 우 발음이 명쾌하게 들리면서 아가 완전히 입을 벌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why, why. 좋습니다. 다시 한번. why. 네, 좋습니다. why, why. 네, 아주 좋습니다. why, why. 좋습니다. why, why. 네, 좋습니다. 아 할 때 입을 좀 더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Why? Why? 네, 그 정도 벌려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Why? Why? 네, 좋은데요. 아 발음할 때 혀가, 혀의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Why? Why?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why.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 에, 이 발음입니다. 실제 표기를 할 때는 에를 쓰지 않습니다. 이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way, way. 네, 선생님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우 할 때 우 발음이 정확하게 나고 그 다음에 에 발음이 납니다. 어려운 발음은 아닙니다. way, way. 좋습니다. 다시 한번. way. 좋습니다. way. way. 좋습니다. way. way. 좋습니다.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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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발음을 할 때 우 발음이 생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어의 복모음을 모두 마-